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는 현재 2008님의 카오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오피 오브로드님의 오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파타 몰가나에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맵, 자주 보던 맵이었고, 일단, 이번 경기 자체가, 2008님이, 오브로드님께 일단, 약간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잠깐 이 오버로드님이 워낙 이제 출중한 실력의 플레이어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번에 꽤나, 뭐, 눈을 이제, 불을 뜨고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어요. 자, 오버로드님 이때 시작하자마자 슬러가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친분데 뽑아내주면서, 다 보이지 헛, 그리고 발전기 생산해내주고 있습니다. 슬러가들로 전략 지점 먹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는 현재 헤레틱 부대가, 컬티스트 부대가 이제 위쪽에 있는 전략 지점 먹어내주고요. 빠르게 카오스 템플을 업그레이드 해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컬티스트 계속해서 등장해주고요. 자, 어제는 엘다, 오늘은 오크. 자, 북쪽에서도 오크 병력들, 슬러가들 깃발 먹어주고 있고요. 자, 바로 이제 정찰 기지를 생산해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스타보이 분대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체프리님 래퍼 분대 생산해주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래퍼 분대 이용해가지고 초반에 찌르기 들어간다 이런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해볼 만한 그런 플레이거든요. 슈타보이즈랑 슬러가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기지 근처에다가 깃발 먹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바로 빅맥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크의 영웅 빅맥 등장하고 있어요. 자, 슈타보이즈 이제 시작하자마자 카오스 래퍼가 큰첩전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문제는 래퍼들 등장해주고 있고요. 자, 오버로드님 레쿠포 인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해줄 2008님인가 아닌가 대답을 해주지 않네요. 2008님. 자, 그리고 바로 카오스 로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래퍼는 현재 한기만 등장한 상태에서 이제 오크는 빅맥 오크 영웅 빅맥을 뽑아내줬고 남쪽에서 이제 카오스는 카오스 로드 양측의 영웅들을 생산해내준 그런 모습이죠. 자, 카오스 로드 이번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바짝 약이 올라가지고 바짝 칼을 갈았거든요. 래프터 막 들어가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주다가 빅맥에 의해서 명중률은 좋지 않지만 데미지 진정은 빅맥에 의해서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랩터 바로 뒤쪽으로 빠져주는데 위쪽에서 깃발 먹고 있는 슬러가들 최대한 깃발 못 먹게 괴롭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랩터 플레이 나쁘지 않죠. 아주 좋습니다. 랩터 하나 더 생산해내 주고요. 랩터의 초반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깃발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괴롭혀주는 플레이. 조금 이제 살짝 높고 걸다가 깃발을 안 먹게 되면은 바로 깃발 클릭해서 깃발 내려버리는 그런 랩터의 플레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와베너 한 번에 두개 생산해 주고요. 뒤쪽에서는 뭐다 보이죠. 타나 이제 발전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크 쪽 빅맥과 슈사 보이즈가 바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카오스 기지 쪽으로 빠르게 찌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주면서 이제 슬러가들이 요충지 깃발 먹고 있고요. 방어해줄 만한 친구들이 지금 딱히 이제 카오스 피스만은 한 분들밖에 없거든요. 영웅이랑 빅슈타를 맡기는 약간 좀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지만 레터 바로 지원 들어오고요. 자, 빅맥이 바로 카오스 피스만인한테 근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빅맥 하나 두개더 들어가고요. 와베너 두개 생산해 준 상태로 우측에서는 펄티스가 깃발 먹고 있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안 보여요? 전기가 플러스 10입니다. 오크 쪽 플러스 10, 그리고 카오스 플러스 10. 플러스 10 먹어주고 있고, 101, 그리고 40. 깃발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찰기지 하나 둘씩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카오스, 일단 뚜껑으로 안전하게 깃발도 방어해주고요. 오크 쪽에서도 정찰기지 먹으면서 깃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카오스 말고 오크 쪽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면 두 번째 발전기 더 올라가고요. 자, 병력들 계속해서 이제 생산해내주고 있죠. 자, 이쪽에서는 랩터와 이제 슈타보이. 하지만 뒤쪽에서 빅맥이 워낙 이제 데미지가, 원거리 데미지가 되게 출중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중률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데, 맞으면 일단 데미지가 굉장히 좀 아프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맥, 별로 눈도 좋지 않은 친구가 명중률 낮은 상태로 열심히 쏘아보다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 마리 맞아가지고 랩터 한 마리 쓰러졌습니다.
자, 이 국상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쪽이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 그래도 오버런님 요충지 먹어내주면서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자, 우측에서는 콜티스가 현재 깃발 먹은 상태로 일단 조용한데 카오스 베너트를 열심히 이제 병에서 모아주고 있어요. 랩터 한 분 대 이제 카오스 로드, 스페이스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기지 쪽에서는 예 카오스 아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플라즈마 발전기 하나 추가적으로 더 생산해 주고 있고요. 예, 경찰 기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오크. 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추가적으로 와베너 예, 착실하게 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크다 지금 카오스랑 특별하게 이제 막 싸운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슬금슬금 카오스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 않게 다 맥크샷 바로 올라가주고요. 이 티어 올라갔네요. 오크쪽 이 티어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 맥크샷 올라갔습니다. 카오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1티어인 상태. 1티어인가요? 오크 1티어랑 2티어랑 변화를 내가 지금 알아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슬슬 카오스도 카오스 마리팀, 예, 헤비 볼터들 장착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에서, 예, 와, 배너 하나둘씩 파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카오스 페이스 마리팀, 계속해서 이제 헤비 볼터로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씩 와, 배너 파괴시켜주면서, 근데 오크에 이제 티어를 좀 늦춰주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예, 우리의 그레친들, 거대 망치 하나씩 들어준 다음에 와, 배너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복 팀이 현재 지금 약간, 예, 많이 무장을 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파괴시키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이쪽에서는 카오스가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슬러가 팀과 예, 경찰 기지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워트랙 등장했습니다. 오크의 워트랙. 오크의 워트랙 등장 이후에 예, 빠르게 기가 패크트리를 예, 가고 있는 오크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슬러가서 펄티스트 맡아주고요. 자, 워트랙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래퍼 팀 그리고 이제 카오스 스페이스 많은 팀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크 쪽의 자원들, 예, 그렇죠. 고수와 예, 하수의 플레이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크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이 100대 이상으로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넘어가라치면 필요한 거 딱딱딱딱 지워주고 예, 유닛들도 생산해주고 예, 착실하게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반면에 2008님 ETO 올라간 상태로 ETO 올라가자마자 이제 세크리피셜 서클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세크리피셜 서클 올라가주고 이제 아모리에서 이제 약자 숙청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피스톨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카오스도 2008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어지간한 예, 햄창 인생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 오버로드님이기도 오버로드님이긴 하지만 예, 쉽사리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에서 자, 워트랙을 이용해가지고 예, 경찰기지 파괴시켜주려고 들어오고 있긴 한데 자, 헤비볼트 이용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카오스 막아줄 때 막아줘야죠. 자, 이쪽에서 예, 와리장성 자, 오버로드님의 와리장성 예, 구축이 됐습니다. 이 북측에서 지금 와베너랑 정찰기지로 지금 완벽하게 한 라인을 안정적인 라인으로 바꿔 냈어요. 와리장성. 자,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면은 예, 워트랙이 상당히 좀 예, 귀찮게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예, 하나 뭐 포탑이 좀 어떻게 잘 성취가 안 됐는데 자, 세크리피셜 서클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 호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우스죠. 자, 이쪽에서는 컬티스가 깃발 먹고 있는데 예, 슬러가들이 예, 두들겨 주고 있긴 하니까 하나 둘씩 쓰러질 것 같고요, 깃발 먹다가. 자, 오크 쪽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막아줄 거, 아, 이쪽 카오스를 아예 빈지털이. 자, 오크가 먼저 기지를 파괴시킬 수 있을까? 2008님이 먼저 기지를 파괴시킬 수 있을까? 자, 호러팀 바로 강화 들어오죠. 강화 들어오자마자. 자, 충분히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오크 쪽 뒤쪽으로 들어올 수,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거 그래, 그, 스타보이랑 빅맥으로 아무리 민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친구들보다 빨리 못 밀죠. 자, 2008님 회심에 일극 들어갔습니다. 자, 호러팀 있긴 한데, 자, 호러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호러팀 예, 뒤쪽에 있는 워트랙즈를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예, 호러팀이 기가 파괴시켜주는 데는 당사라서. 자, 컬티스 깃발 내려주다가 예, 분대 해체 됐지만 깃발은 안정적이 내렸어요. 하지만 중앙에 있는 깃발 예, 먹어줘야 예, 카운트다운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러팀 넉백 당하고 있긴 하지만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뚜닥뚜닥 은신 걸고 뚜닥뚜닥 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몰래 은신 걸고, 예, 그리친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일해라, 핫산! 예, 그리친들 이용해가지고, 예, 뭐, 은신 건 상태로 열심히 워트레드 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호러 합분돼가지고 힘들죠. 예, 아, 넉백, 넉백. 예,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넘어지면서 온 거거든요. 이 호러, 이 호러. 예, 아직까지 여기서 넉백 당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거의 한 100m 정도를 넉백만 해서 달려왔는데, 자 카오스 일단 일시적으로 뒤로 빠졌습니다. 예, 디테팅 유닛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그리친이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예, 워틀을 상대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카운트다운은, 예, 다시 한번 더 내려가고 있고요. 자 오크쪽 3티어, 예, 플래시 기치 등장했습니다. 오크쪽 3티어 올라갔고, 예, 매드덕 등장하고요. 예, 플래시 기치 등장했고, 이제 이쪽에서는, 예, 계속 플래시 기치를 생산해주고 있고요. 카오스 쪽에서도 3티어 막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오스 3티어 올라가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 플라즈마 발전기 하나 더 생산해내주고요. 현재 발전기 4개째 올라가 있는 상태. 자, 오크 쪽이 뭔가 이제 거대한, 예, 터막을 하나 달아주고, 예, 포탑도 생겨나니까 3티어 세틀먼트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 지금 예, 기지 안쪽에 오크 쪽 상당히 좀 많은 수의 병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카오스도 지금 어찌됐든 3티어 올라와서 이제 병력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크 쪽 데몬 피트 등장하면서 3티어의 마지막을 좀 찍어줄 것 같습니다. 3.5티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크 쪽에서 일단 이제 측면에 공격 들어온 것들 막아주러 가야죠. 여기 와리장성, 네, 와리장성 중에 이 정찰기지 하나 파괴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크 쪽, 네, 먼저 3킬 올라갔기 때문에 원거리 면에서는 밀리지 않거든요? 네, 플래시 기치에요. 녹아납니다. 네, 카스마들 녹아나요. 이게 만약 헤레틱이나 컬티스트가 아닌가 싶긴 한데, 예, 네, 무려 스페이스, 예, 네, 카오 스페이스 마린 팀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최강의 이제 오크의 원거리 화력 덕분인지, 네, 플래시 기치, 그야말로, 예, 카스마들 녹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드원 하나씩 올려주고, 열심히, 예, 자원 생산하게 되면서 플러스 33, 예, 플러스 79의 이제 자원 획득량을 보여주고 있는 오크. 반면에 이제 카오스는 플러스 92, 그리고 플러스 66의 자원 획득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크리시 피셜 서클에서 이제 코데스 마린, 예, 분대 등장하고 있고요. 데몬 피트에서는 뭐 아직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병도 보병인데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것이, 예, 여기는 이제 워틀길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게 아닌가. 자, 단순히 이제 화력만으로도 강력한 이제 플래시 기치가 있긴 하지만 그의 버금가게 상당히 좀 짜증나는 조합을 일으키는, 예, 그런, 예, 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크 쪽. 자, 그리고 다 보이죠? 예, 지어주고 있습니다. 3티어 올라가는데 이번에 스키고스가 좀 보고 싶은데, 추가 기갑 장갑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달아주면서 스키고스 생산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양측 다 누가 먼저 들어가기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자, 오크는 병력 모아주고 있는 상태고, 예, 카오스는, 예, 최대한 자원 짜내가지고, 예, 최대 테크트리의 유닛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눈 나쁜 사람이 보면 체력 리젠하는 줄 보이겠지만, 예, 열심히 예, 그리친들이 은신 걸고 수리하고 있다는 거. 자, 점프 타고 들어왔는데 바로, 예, 헤비 웨폰에 헤비 볼터에 지금, 예, 집중 포화 맞고 있고요. 깃발은 어떻게든 내릴 것 같거든요. 지금 내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 자, 랩터 팀의 우측으로 들어와서 요충지 깃발 내려주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예, 오버로드님의 저 카운트다운을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보이죠? 계속해서 지어내주고요. 와베너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있다는 얘기는, 예, 제가 예상하기도 아마 그게 등장하지 않을까. 예, 무한슬러가, 모어슬러가 빌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모어슬러가 빌드가 나오지 않을까. 다, 예, 다 보이죠? 예, 생산해내주고 있고요. 3티 올라가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원이 200을 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자원 관리 잘해주고 있다. 예, 오버로드님의 이런 병력 플레이, 예, 이런 운영 플레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슬러가, 예, 모어 슬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슬러가 보이드가 아마
예, 무료로 증발하게 되면서 스키고스와 함께 등장하지 않을까. 예, 파이터 보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연구 완료됐습니다. 추가 기갑장작, 예, 뭐, 이제, 이거 돈 모아서 찍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녹색 물결을 아마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오스 쪽에서는 지금 다른 대비책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오스 쪽에서 한번 상황을 보자면 병력이 지금 상당히 좀 모자라다는 볼 수가 있어요. 예, 나름 정액인 정액인데, 예, 오크도 나름 정액이라고 할 친구들 다 등장을 했거든요? 예, 원거리 활용만해서 밀리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 예, 총알 굵기만 봐도, 예, 흑형과 예, 동양인의 그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무엇이냐는 여러, 예, 발 사이즈. 예, 그런 사이즈의 비교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발 사이즈가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아무튼 총알의 굵기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 발의 굵기죠, 발의 굵기. 자, 오크 병력들 몰래 또 여기 깃발 먹으러 왔었네요, 슬로가들. 자, 근데 아, 예, 바로 이제 포제스트 마린에 의해서 슬로가들 녹여주고요. 예, 간다 녹색 물결. 자, 오크들, 예, 계속해서, 예, 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예, 미칠 듯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본팀까지 여섯 개에서 모어 슬러가, 예, 슬러가 녹색 물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슬러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카오스 브레이크 위쪽에만 배치되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그릇이 운전하는 유도폭탄, 예, 날려주고 있는, 예, 파이터 보마들. 자, 이쪽 슬러가들 이쪽 남쪽에서 지금 남아하고 있습니다. 자, 슬러가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거기다 스키고스까지. 자, 카오스 쪽 방어할 병력들이 있나요, 지금? 아, 2008님, 주지선언. 파이타보모, 아, 예, 계속해서 맞아주고요. 2008님, 예,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